안녕하세요. 어도비 온 에어 고민 해결사 조충현 조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현 씨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네, 저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강아지가 13살? 네, 13살. 야. 이 목걸이도 유기견에 관련된 유기견 후원 목걸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바로 이 반려견에 관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아이디 모르는 게 산책. 네. 산책. 네, 모르는 게 산책이다 이게 산책. 아니에요. 네, 산책. 제목 우리 개는 안 물지만 나는 물어요. 혹시 3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 강아지의 날 National Fluffy Day입니다. 바로 이날이 우리 해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전 주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길거리를 떠돌던 해피를 많은 기다림과 사랑 끝에 가족이 된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상상하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진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싶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도비가 이제 네. 마법사 도비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저희가 또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현 씨가 네.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애니메이터로 사용을 할 건데요. 바로 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앱이 캐릭터 애니메이터예요. 캐릭터의 얼굴 표정과 몸, 동작 기반으로 실시간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한 앱. 요즘 메타버스 뭐 그런 거 있죠. 가상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미리 그려온 강아지 모델을 가져올게요.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고요. 가져오기에서 스테이지로 가져오기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오빠가 땄던 오디오를 네. 열어줄게요. 아따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우리 부장님께서 마중을 다 나와주시고. 브라더 들어와. 들어와. 정말 강아지의 마음에서 땄었거든요 저. 입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네.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입 모양이라고 쳐줄게요. 입모양, 강아지, 목소리 세 개의 네,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가지의 레이어가 생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볼을 미리 가져와 왔습니다. 아, 귀여워. 이 심볼을 위치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우와, 제가 저장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모양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개체를 눌러주시고 립싱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입모양에 맞게 뭐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12가지의 그림을 차곡차곡 넣어주시고 다라 마바사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입모양을 만들어서 넣으면 똑같이 네 똑같이 아, 이, 우, 에, 오에 맞춰서 지금 설정이 돼요. 이 목소리를 눌러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립싱크를 만드는 중이라고 떠요. 우와 이 대박이다. 네. 아따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아따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우리 부장님께서 마중을 다 나와주시고 브라더 들어와. 좋아! 황정민 씨 강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강아지가 말을 이렇게 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강아지 사진 찍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화해서 강아지한테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네. 다음 시간에 정말로 이렇게 획기적인 놀랍고 좋은 꿀팁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도비 온에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